요즘 들어 벌써 몇 번 네 얘기를 들어 예쁘고 사람 참 괜찮다고 그건 누구보다 내가 확실하게 알지 그런데 이상해 왜 이래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일어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웃을 때 하는 손짓 너만의 걸음걸이 가방을 드는 건 항상 왼손 알면 알수록 미쳐 너만의 디테일 그런데 이상해 나 왜 이래 나만 알고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안아보고 싶다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일어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돼 나만 알고 싶고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세상에 다른 남잔 없음 좋겠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넘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나만 알고 싶다 일어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적이 돼 나만 알고 싶다 에이 젊은 친구 아직도 응수신의 투 생각날 때만 듣냐? 알림 설정할 생각은 없냐? 신의 이거 락 페스티벌을 이거 열어야 되는데 에 루시 하연상 시네마 정홍일 이병찬 그 다음에 데이브레이크 좀 여사팀 갖고는 좀 그런데 옆집 탈수 시내는 뭐 5시, 6팀으로 되지만, 우리 응수 시내는 6팀 가지고는 안 되지. 야, 김대리! 이거 6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 밴드를 하나 또 불렀어? 오우! 패끗이야? 무슨 밴드야? 아, 페스티벌 끝판왕 백그 너 끝인데? 이야, 그거 당장 오라 그래. 아유, 장난.
내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암나이의 박금이라는 줄 알고. 이야, 이게 누구야? 페스티벌 섭외 1순위 공연 강자 밴드 소란. 이야. 아니 왜 그렇잖아. 이거 뭐 지금 락페스티벌을 내가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루시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섯 팀 가지고 내가 그렇잖아. 이게 좀 양이 좀 안 찰 것 같아서 말이야 하고 있었는데 야, 이 소란을 내가 빼먹었네. 참 소란스러운 시대야. 참. 우리 저 가만 서봐, 가만 서봐. 그 우리 술 좋아하는 면허가 잘 있는가? 네, 계십니다. 면허가 술이 제일 세다 그랬잖아. 어때? 맞습니다. 가만서 우리 영발하고 다 같이 인사 한번 오랜만인데. 그래도 와. 네, 반갑습니다. 응수 씨는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저는 밴드 소란에서 노래를 부르는 고영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서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세로로 써져 있다. 아니 면호가 좀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네, 머리도 바뀌었고 살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그 막 예편은 그 선임하 회원 같은데. 선배님. 인사는 다 하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아직 두 명 남았습니다. 지금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일이 인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선배님? 자, 유일이.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면 편일입니다. 태국이. 다 어떻게 너 빨리 해. 유일이 머리 염색한 것 같은데. 선배님, 인사 타임을 돌고 말씀해 주시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선배님?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이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반가운데. 아니, 그 가셨죠? 살이 많이 빠졌나요? 네,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왜? 저는 모르겠는데 이 그 몸무게 그 재는 거 있잖아요. 숫자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 그 기계가 뭐 꼭 고장날 수도 있지. 네네. 근데 내가 봐도 많이 빠졌어. 유리는 뭐 잘 지내고? 저도 잘 지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저렇게 새콤할 수가 없는데 뭐 염색을 했는데. 예, 염색하고 합니다. 진짜? 네. 면호지 면호는 잘 지냈나? 아니. 태욱이. 아, 이래 참. 네. 잘 지내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등산을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등산. 아, 저요? 아, 등산. 야외에 나가서 많이 좀 탔는데. 아, 많이 탔나요, 제가? 탔어. 아, 네. 뭐 저기 주변에도 하는 것 같은데. 왜 탔지? 제가 아예 안 나가. 낚시. 전혀. 알아? 거의 실내. 아, 그럼 전혀. 선크림 안 바른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선배님 전체적으로 다 저를 까맣게 보시는 게 선글라스 때문이 아닌가. 아니. 머리도 까맣다 그러고 피부도 까맣다 그러고 별로 안 탔어요. 아, 그러네. 아니 좀 담배. 아, 그래. 선배님. 야, 이거 용접을 때 쓰는 거란 말이야. 용접. 불빛. 아, 근데 아니 셔츠도 보랏빛이고 이 반사도 그래? 보랏빛이랑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래서 예. 영배한테 칭찬 드리니까 그 태국에는 좀 탔어. 아, 그런가요? 좀 타서.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집에 있다고 또 안 타는 것도 아니에요. 아, 맞아, 집에 맞아. 이제 그 전날 술 많이 먹고 카트를 안 쳐놓고 선크림 한 번에 카트. 그 바베큐지 바베큐. 야, 이게 이제 또 우리 소문이 자자합니다. 라디오계의 유재석을 모셔서 토크하라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나는 유재석한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긴장한 적도 없고 뭐 무슨 유재석 프로 못 나와서 뭐 그 안다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 뭐 라디오계의 유재석이 어떤 개념인지가 잘 정리가 안 돼요. 유재석이가 좀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워낙 유재석 형님이 이제 1인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라디오를 한참 많이 할 때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예 예. 뭐 좀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럼 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뭐 했었는지 뭐 뭐 도박판에 곽철용 뭐 이런 건 뭐 없나? 아 있죠 있죠. 아 뭐 자연스럽게 쓰겠지. 아 쓰겠죠 쓰겠죠. 되게 많이 변했네요 이 응수 씨네가. 아주 좋아졌지. 예, 네, 뭐가 되게 많이 변했어 변했어. 아 근데 응수 씨는 또 어쩐 일로 이렇게. 락패하면 소란, 소란하면 락패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응수 씨네 락 페스티벌 기획한다는 소문을 사실 꽤 예전부터 이거 소문을 그렇지, 들었거든요. 그렇지. 그걸 듣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또 까먹어가지고 아까 내가 우리 또 소란을 생각을 못한 거야. 아 서운하지. 여섯 팀까지는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김 대리가 또 빨라가지고 아 일단 명함은 처음 봤잖아. 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야 가까이서 보니 그냥 와 응? 대구 얼굴 하얗다야. 선배님 근데 이게 왜 람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징어 게임 비슷해. 아니야 아주 나 응수 씨네 차리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뭐 흉내내고 그럴 일 있나. 응수 씨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로고를 보게 되면 응수 씨네 이응 시옷 응수하고 알파벳 씨인 건 알겠어요. 그럼. 근데 왜 미음인데 돼요? 네, 네, 뭐. 왜 아이, 참나, 이런. 아, 집이 사각형이잖아. 집이 사각형. 여기 땅은 사각형이잖아. 우리 우주, 하늘 밑에 있는 것은 다 사각형이나 땅은 사각형. 아, 그렇네요. 그렇지. 예, 예.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아, 그렇죠. 그, 모방지 아닌가. 네, 그렇죠. 땅은 다 네모났지. 그래서 몇 평 필요하다고? 나 부성단 여기 아저씨 같은데. 네모난 땅 47평. 동그란 땅, 땅이 평수가 동그란 땅이 있어. 그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래. 느끼는 게 저희 응수 씨는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선배님의 연기 비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뭐. 김응수 선배님 하면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연기가 유재석이지. 연기. 어떻게 하나. 연기 유재석이 되었는가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 결사고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아, 나 알았어. 어? 그 비결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네. 그냥 방송이 시작하지 않았고 그냥 대기하는 상황인데 네. 갑자기 딱 저 판을 드시면서 야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내가 부동산 천장 같다. 어디까지 보고 줬어요. 야 37평은 얼마야. 그냥 와. 평소에 계속 연기를 주변 사람들이 곤란한 건 생각도 안 하실 정도로 그 사실 카메라 감독님들 저희는 아 이거를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나 혼자서 연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게 연기 비결이야. 아. 연기를 잘하고 싶다면 한예종 학생분들 그냥 주변 사람 민망할 정도로 계속 연기를 연습하세요. 언제나 항상 네. 명함을 받으니까 내가 사장님이 된 것 같구만. 어디 회사에서 왔어? 저렇게 하면 유재석이 되는 거야. 요게 그렇지. 비결인 거야. 맞죠 선배님?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싸구려 종이에 뭐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응수 씨는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인데 말이야. 사장 전에 이 뭐야 어디 뭐 측량을 하고 왔다는 거네 이래갖고 이렇게 네 분이 앉아계신데 아 집 보러 왔구나. 바로 이거를 비방으로 계속 연기를. 그렇지 생각이 나가지고 야 그것도 괜찮은 발상이다 그래서 한번 밀어보자 했지. 와 이게 아 근데 드디어 이제 제작진분들이 너무 사장님이 진행을 안 해주시니까 저한테 아무튼 저희가 응수 사장님께서 엔터를 차리셨다고 해서 아 벌써 차렸지. 이력서를 좀 써왔거든요 사장님. 이력서 그렇지. 뭐. 한번 이렇게 아유. 그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아 좋지. 아유 유재석 씨가 오셨네. 아 근데 성품은 고시고 이 영배라고 그 아주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저하고 그 완전히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영배하고 연락 됐어요. 아 예 예. 017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017. 017. 019 지금도 쓰시는 분이 계셔요. 아 되긴 되나? 아 되지. 아 그렇구나. 예. 저 몇 시? 네, 저희는 좀 색다르게 서로의 이력서를 써봤습니다. 지금 아, 저분 누구시오? 갑자기 아우. 아까 27평 말씀하셨죠? 저기 어떻게 그래도 좀 중사로 예편해서 저축된 건 있고요. 뭐 한 6천 정도 이런 거 말했어요. 27평 크죠? 이게 연기 비결이다. 네, 한예종 학생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글씨는 면허 글씨라는 거야? 아니요, 그건 제가 작성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멤버에 대한 이력서를 다른 멤버가 적어본 겁니다. 오른쪽 위에 적혀있는 이름이 작성자고요. 아~
밑에 있는 이름이 멤버 본인이죠. 제 이력서인데 위에 있는 이태욱이 작성한 그런 거. 야, 이건 세계 최초네. 예. 내 이력서를 남이 쓴다는 거. 그거를 그 게스트가 MC님께 알려드린 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 역시 라디오계 일주석이야. 야. 가서 영배가 유재석이면 나는 그 뚱뚱한애 누구지? 나한테 자주 혼나는 애 있는데 그 유재석이 늘 옆에 있는 애. 아, 조세호 님. 유재석. 나는 조세호지. 근데 아니 이거 태욱이는 영배의 생년월일 다 좀 알고 있는가? 네. 물어봤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12월 8일 생일은 네. 알고 있겠지? 네, 네, 네. 뭐. 그렇지. 12월 8일. 야, 또 12월이 또 생일이네. 아, 저렇게 이력서 진짜 나오네. 그렇구나. 언제 또 스캔을 좀. 우와. 야, 별명이 고다정. 제 이력서예요. 고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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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타분하고 다. 아, 직접 정의를 고다정의 정의. 고가시라는 건 뭐? 아, 이게 제가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고등어까지? 아, 죄송합니다. 고갈비처럼 고등어까지. 고가시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네, 영병이 약간 예민해지실 때 가시도 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예민해지면 뭐 가시도 친지더지 어떤 사람은 모르면 뭐 철사도 친지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철사도 아, 그러지. 다 가시도, 너 말에 가시가 놓쳤다 그럴 거예요. 너무 뭐 가시가 놓쳤다고 얘기는 뭐 철수한 채데. 아, 이제 지금 보는 영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아,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되게 막 웃기는 거 좋아하고 까불고 이런 편인데 그래야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팀을 이끄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연 준비하거나 이럴 때 조금 예민하고 날카롭게 굴 때 의외로 너 가시 같구나. 아니 당연하지. 예,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또 예. 시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예, 예. 뭐 멤버들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 네, 저희는 힘들진 않아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예, 예. 그 사람이 그 미워하는 사람이 힘든 거야. 아, 그럼. 제 미워하진 않고요. 아니 일을 좀 열심히 한다. 아니가, 아니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예, 예, 예. 무엇이고 하는 사람이 힘들다. 아, 맞아요. 그럼. 예.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가요? 맞습니다. 밥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밥 못 먹는 사람보다. 그렇죠. 밴드의 포지션이 비공식이고 포지션이 두 개가 있네. 아, 이제 밴드의 기본 포지션은 보컬인데 보컬이지. 비공식 포지션이 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뛰어난 스트리머? 이제 그 트위치나 개인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저도 가끔 챙겨 보는데 이제 볼 때마다 아 정말 타고난 스트리머다 이렇게 느껴서 좋았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코로나 시국에 이제 저희 공연이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지. 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유 좋지 네. 좋지. 그래도 뭐 공연만은 아 맞아요. 그럼 공연만 못하지. 공연만 못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잽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오랜만에 다시 공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뭔가 하면서도 즐겁지 않지. 아, 네. 아 죄송. 즐겁긴 또 즐겁. 아 그래? 즐겁지 않진 않고요. 즐거운데 공연이 더 즐겁다. 아 그런가? 그 어떤 방송이야 그거? 아 이제 그냥 제가 쉬는 기간 동안 콘서트 취소되고 할 때 그때쯤에 혹시 그 선배님 이말년 씨 뭐 침착맨? 어? 이 웹툰 작가. 이신 이말년님 혹시 아세요? 왜요 그래? 네, 엄청 유명하세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나 뭐 또 주호민님 뭐 그런 분들이 개인 방송 하시는 걸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하고 그런 식으로 놀아봐도 재밌겠다 하고 뭐 저희 공연하면 공연 후기도 이야기하고 뭐 노래도 불러드리고 뭐 이런 개인 방송입니다. 아 네. 웹툰이 좋지 그. 그 독특하더라고 이렇게 맞아요. 그 몇 개 읽어봤는데 네. 영배의 장점은 뛰어난 가창력과 탁월한 두뇌. 아 이렇게 써주셨구나. 네. 오랫동안 지켜봐온 결과 가장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머리가 좋게 생겼잖아. 수학적인 두뇌가 특히 발달해야 돼. 아 고맙습니다. 좌뇌가. 네.
근데 단점은 탁월한 두뇌에서 오는 예민함. 이거는 이제 아까 사실 이제 장점인 부분인데 단점으로 쓴 이유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예민함에 있어서 피곤할 수 있으니까 사실 걱정되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럼. 서변호. 뭔가 크게 될 이름이잖아. 서변호.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서명아. 동정호. 뭐 막 그 우리의 아... 그 넓음 같이. 근데 그럼 선배님의 성함은 어떤 느낌인가요? 누가? 김응수잖아요. 나는 이제 그거 응수한다. 와, 응수한다. 그렇지. 아. 근데 서면 이거랑 그렇지. 김응수랑 조금 느낌이 아, 그게 아니지. 예. 서병호 큰 게 야, 내가 그다음에도 나는 꼬박꼬박 응수한데 네가 커봐야 누구보다 더 크냐.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아, 그렇구나. 아, 그래야 서면호의 존재가 부각되는 거야. 아, 맞습니다. 그렇지. 서면호가 아무리 커봐야 응수해준 놈이 없어. 아, 그렇죠.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지. 예. 서면 저가 된다 그러지. 저수지가 된다 그러지. 맞습니다. 이제 이력서는 유일이가. 네, 제가 썼습니다. 서면호. 너도 또 12월 하루 차이네 또 생일이. 맞아요. 0809. 그래서 저희 둘 생일은 멤버들도 다 기억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럴 건데. 네. 그 뭐 생판을 같이 하는 게 낫지. 하루 차인데. 작년에는 참고로 저희가 그 공연을 끝나고 저희 또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바로 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그래서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뭘 한 날로 몰아서 그렇지. 막 케이크 하나 놓고 서로 돌려받고 야 바쁘다 바쁘다. 섭외가 뭐야? 뭘 섭외하라는 거야? 아, 면호 형이 지금 포지션이 베이시스트다 보니까 서면호 베이스 섭외 줄여서. 아, 저는 보컬이니까. 고보. 아, 너무 유치하다 그거야. 그럼 만약에 영배가 베이스했으면 고배 아니야? 아, 그렇죠. 고배를 마시다. 그렇지. 스메노는 뭐야? 냄새를 잘 맡나? 저걸 요즘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스메노 많이 그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저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그 이름에서 오는 거죠? 네, 그냥 편하게 뭐 고등학교 때 약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른 것도 있고 예전에 또 저희 친할머니가 메노야 메노에 면호를 이렇게 좀 시골 어르신들은 좀 편하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면호가 사실 좀 어려워요. 아, 매너야. 그러니까 매너야.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렇지. 네. 매너야. 염소 좀 매너라. 그렇지. 이제 밴드의 이제 비공식 포지션은 그냥형. 그냥형이 어떤 사람은 전향형인가? 어떤 사람은 전향형이냐고. 그냥형이라 그래. 아, 전향형이라 그래. 그래. 다 그냥형이야. 뭐 나하고 사이 좋냐고? 사이 나쁠 게 뭐 있어? 맞습니다. 네. 대본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눠버리시네요. 김대리랑 대화를 나눠버리시네요. 법카 줬더니 아줌마 뭐 신이 나가지고 보통 써진 걸 저희한테 물어봐주시는데 저희가 대답을 그냥 두분 사이 좋으시 그럼 좋지 나쁘니? 이렇게 대답을 아 면호님 유인님 두분 사이 좋으시 아 그 얘기야? 아 그 사이 좋냐는데? 네. 아 사이 좋죠 나쁜 게 뭐 있겠습니까? 또 나쁜 게 뭐 아 김대리 너무 힘들다고. 아 김대리 네가 힘들게 만들잖아. 구체적으로 하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네가 안다고 네가 안다고 남들이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걸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여기는 공적으로 해. 공적이니까. 아 진짜 아니 나도 열받네.
아니 김대리가 한다고 세상이 다 아는 게 아닌데. 당연하지. 그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선배님은 대답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저도 선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응수를 못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 응수를 못 하지 그러면. 그 공적인 애고 공적으로 줘야지. 아. 야 이제 앞으로는 그럼 괄호치고 뭐 유일 씨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질문입니다. 질문이. 두 분 사이가 나쁘세요? 어느 두 분을 지칭하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지. 예. 아무도 모르지. 장점은 탄탄한 몸매, 탄탄한 연주. 탄탄한. 그 면허는 탄탄한 몸매라는 걸 인정하나? 뭐 그렇게 봐주신다면 뭐 감사한 거고요. 네. 인정을 못한다 그 얘기네. 아, 인정하겠습니다.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아니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형이 워낙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되게 탄탄해요. 네, 엄청 탄탄해요. 네. 그럼 탄탄한 거야. 머리카락을 자른 후 그나마 있던 단점이 사라짐? 원래 저 말하면 머리카락이 단점이었다는 거네요. 아니 이제 그렇지 여기 이제 면허에 뭐 머리카락이 여기 있는데 그래 있어요. 아 맞네. 깜짝 놀라서 그럼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아 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머리 길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 다 같이 올라갔던 건데 예, 사진 네. 찍느라고 아 이거 조심해야 돼 네, 좀 조심 찍었습니다 네. 이제 가끔 한 번씩 그 면호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다고 그거 뭐 열받으면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아 이번에는 이제 면호가 쓴 유일이 야 글씨체가 참 되게 참 유일하게 글씨가 좀 아필이십니다. 그래도 면허가 글씨가 많이 예뻐졌네. 오늘 잘 썼네요. 신경 좀 썼네. 그러니까. 네, 잘 썼네요 오늘. 아들 이름으로 편경장 추천받은 아들 이름으로 편경장? 많죠. 성이 특이하다 보니까 편의점도 있고. 아 그러면 편경장이면은 딸은 곽철용 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감사합니다. 네. 집안 건 좋다야. 아, 더 밖에는 평정하겠는데. 5월 19일 별명이 편유. 아, 편유. 편유는 뭐 이름에서 나온. 네. 제가 찾았죠. 작성자가 얘기 좀 해주시면. 천둥 번개 들어 뭐. 왜 천둥 번개 들어 뭐라는 거? 저거는 이제 저희가 그 매년 하는 소란데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유일이가 그러니까 멤버별 각자 솔로로 공연하는 타임인데 그때 또 유일 씨가 이제 공연하는 공연의 네이밍이 천둥 번개 들어 뭐 이거였는데 또 그게 또 굉장히 어필이 크게 돼가지고 네. 뭐 아주 듣기 좋네 밴드의 비공식 포지션. 감성, 땀. 땀이 많아서 감성이 많은 건가? 땀이 진짜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공연 끝나고 유일이를 보면은 아 얘네가 진짜 공연을 정말 몸이 부셔지도록 했구나. 우린 놀았구나 그런 생각 들어가겠네. 네. 아니 어떻게 눈을 못 뜰 거 아니야. 그러면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실제로 맞아요. 예.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땀이 흘리면 눈이 되게 아픈데 그럼 막 눈을 찌끔찌끔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이거 땀으로 눈이 들어가 봐. 그 감성은 어떤 감성이 있는? 유일 씨가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섬세하고 좀 되게 감성이 풍부해요. 뭐 음악 발라드 많이 네. 좋아하고 네. 그리고 좀 되게 눈물도 의외로 좀 많고 눈물 땀도 뭐 다 네. 나고 그렇네 소변도
난 침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 네? 침 돌리냐고. 근데 아 소변이었어. 예. 신진 대사 활발합니다. 네. 수분이 많은 사람은 건강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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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많이 먹는 사람은 건강해요. 아 얼굴 빨개지네. 버스킹 할 때 지금 콩콩콩 차고 나가야 되는데 일이 없는 거야. 화장실 가서? 그렇지. 그 장점이 언제나 밝고 힘있는 에너지를 분출한다. 오, 이건 최고의 장점이지. 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단점은 클래시컬한 개그. 이제 아재 개그. 저랑 클래시컬한 개그가 취향을 많이 타는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제 어, 또 나도 뭐 좋아하네.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재들만 집중. 어? 아닙니다. 아니 뭐 아저씨가 아재 개그하지 그럼 뭐 아저씨가 무슨 뭐 할재 개그하나? 그래 그렇잖아. 그죠. 그럼 그쵸. 그럼 네. 뭐 생각나는 거 있나? 뭐 아재 개그요? 어. 그 보통 대화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 무뚝무뚝 떠오르는 게 생각나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 그래. 아 나도 지금 내가 먼저 할까 했는데 생각이 안 뭐요? 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네네.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맞아요. 아, 이제 이태국. 태국의 작성자는 이제 어, 우리 고영배. 제가 좋습니다. 저 이제 영배가 작성한 우리 태국이를 보면은 이태국. 야, 글씨가 글씨 잘 쓰네. 아, 저 네. 8982. 네. 뭘 그렇게 팔어? 아. 8982. 네. 뭘 그렇게 팔아요? 8982. 여름에 그 더운 날에 뭘 팔어? 좀 그렇다 듣고 보니까. 그지?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지. 네. 별명이 태요미. 태요미. 아, 태욱이라 태요미? 네. 태욱인데 귀엽다고 팬분들이 많이들 귀여워해 주셔서. 아~ 네. 어? 어? 8월 2일이 맞는데. 8월 12일이라는 8월 12일 아니 나무위키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8월 2일입니다, 대리님. 네. 저런 나니까. 나무위키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무위키 그래. 정보를 믿고 어? 고영배는 왜 안 믿어? 믿어야지. 고영배는 왜 안 믿냐고. 아, 나 진짜 서운하네, 김대리. 그 서운하지, 엄청 서운하지. 아, 이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다른 회사로 옮긴다 그랬네. 잘 됐다 그랬지. 그 회사 매출 뚝뚝 떨어지고 우리 경제회사인데 얻는가, 얻는가. 버카만 놓고 가. 버카만 놓고 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생일이 틀렸나? 네, 그럼.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네. 버카 들티할 겁니다. 제가. 버카 들티하다 인만 쪼기가. 가볼까. 그럼. 쓰도 못이요. 가볼까. 그럼. 참다. 팬들의 포지션 비공식 막내. 귀신은 뭐? 기타의 신. 아. 까로브 기타. 귀신. 에이, 정말. 아, 장점이 귀신. 기타를 잘 친다. 단점도 기타를 너무 잘 친다. 야 역시 훌륭한 양을 드셨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봐. 이럴 때 좋다. 기타를 너무 잘 칠 때. 이럴 때 싫다. 기타를 계속 칠 때. 멤버 애가 하고 싶은 말. 태우가 너는 기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니? 인생 모토 기타 그 자체. 아, 최종품 세계 최고 기타. 여기 이 대구 빼고는 다 기예요. 아니 저희가 이걸 이럴 거면 기태욱으로 바꿔 이름도. 저희가 이걸 적을 때 역배역이 제일 빨리 적었거든요. 그러게요. 아 진짜 빨리 놓더라고. 뭘 이렇게 빨리 썼나 궁금했는데. 이태욱을 빼고는 다 기예요. 다지 다 기. 기태욱이 좋았을 텐데. 다기. 아깝다. 그냥 하나의 라임으로 다 승부를 봤네요. 아니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야. 맞아요. 아, 진짜. 왜냐면 태욱 씨는 기가 막힌 표현. 진짜 인생에 기타밖에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계속 기타를 치기 때문에. 아니 벌써. 그 모든 것을 아는 형으로서의 사랑의 여기 다 있어요. 공식 기타 뭐만 기타를 잘 치는 다 근데 다 말이 돼요. 아 맞아요. 어? 최종 꿈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인생 모토 기타 그 자체. 아하. 아 저 여기 야, 나와서 영배가 시인이네. 아니 아, 나 처음 칭찬받는 것 같아. 아 선배님 나중에 유재석 인사하시면. 야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내 인제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야
맨날 올 때마다 혼만 나신 것 같은 난 것 같은데 아, 예. 처음 집에 가서 맨날 울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칭찬 받네. 사실은 매번 혼났었는데. 야 우리 고영배 씨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요. 어 두 손을 모으시고. 사실 이제 우리 13년차 밴드가 이제 정말 그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이다. 오, 저희 노래 중에 기적이라는 곡이 있어요. 기적이다. 내 사람의 인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리의 보컬을 영배를 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소란 노래 한 곡 우리 들어봐야지. 저희가 사장님께 들려드리려고 라이브 두 곡 준비해왔습니다. 이야 또 두 곡이나 참. 세 곡 할까 하다 너무 많을까 아니야, 싶어서 아니야. 두 곡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욕먹어요. 어? 흥 불러다 그 고생시키려고 말이야. 너 노래 많이 시켰다고? 그것도 또 용 그 바가지로 먹어요. 그럼. 그나저나 여기 저도 와서 처음 들었는데 여기 제가 올 때마다 뵙는 음향 감독님 너무 친절하시고 잘해주시는 분이 무슨 뭐 특별한 날이라고 음향 뭐 입체 공간으로 된다고 이게 고막 멜팅이라고. 네. 월요일이 고막 멜팅데이. 아, 지금.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선배님. 우리 항상 밖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아 왜요? 고막이 녹아가지고. 아 줄줄이 녹아서? 붙이느라고? 붙이고. 나도 한 세 번 녹았지. 근데 귀밥처럼 또 나드만 한 이틀 불편한데. 아, 원래 재생되는 거군요. 재생된 고막이. 귀밥처럼. 특별히 이제 입체 공간 음향으로 라이브를 우리가 들려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이어폰 끼고 들으시오. 나 여기 있잖아. 아 녹아야 녹아. 오늘 또 녹을까 봐. 야 김대리 차 불러놨지? 응. 하여튼 저 우리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어폰 꽂고 네. 들어주시오. 영배 어떤 곡 준비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던 싱글인 셔터 먼저 준비했습니다. 셔터. 조금 어색해도 살짝 웃어줘 지금 좋아. 조금 귀찮아도 나를 믿어줘 하루 종일. 가끔은 나도 헷갈려 왜 찍고 있는지 몇 장째인지 사진 속이 모습을 보면 어둡기만 했던 내 공간이 밝아져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 느껴져 내 세상은 모두 검거나 하였는데 너라는 색감이 부러와 채워줘 특별해진 순간들을 조금 힘들려도 그게 좋았어 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은데 난 한참 동안은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어둡기만 했던 내 공간이 밝아져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 느껴져 내 세상은 모두 검거나 하였는데 너라는 색감이 불어와 채워줘 특별해진 순간들을 I just wanna make you smile I don't want you to be alone today 했던 내 공간이 밝아져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 느껴져 내 세상은 모두 검거나 하였는데 너라는 색감이 불어와 재워줘 특별해 남겨줘 시간이 지난데도 소중해진 순간들을 조금 어색해도 살짝 웃어줘 지금 좋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구막이 녹았어. 야 어때 인체 공간 음향이 뭐 장난 아니지? 너무 신기하네요. 어. 역시 여기는 너무 좋아요. 시설이 항상 올 때마다. 내가 뭐 우리 응수 씨네한테서 돈 벌어서 뭐 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음원 든 거 아니지? 아닙니다. 놀랍게도 라이브였습니다. 갈벽하네 갈벽해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네이버 응수 씨네 뿐만 아니라 나이 보면 항상 화면으로 나오는 모습 저렇게 저 모습이 진짜 나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 맞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맞아 근데 이제 음향까지 입체 공간 음향을 해버리니까 그럼 야 그런데도 다르다니까 진짜 점점 더 좋아지네요 뭐 거의 그만두고 싶을 텐데 예? 아니 뭐 김대리한테 예. 뭐 들었는데 최근에 소란의 명품 콘서트 브랜드 퍼펙트데이 공연을 했다고 맞습니다 저희가 야. 봄마다 소극장에서 장기 공연을 해가지고 7년 연속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작년하고 자. 재작년은 취소되고 올해 다시 에이스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예, 맞아요 야. 아, 7년 이어서 계속했던 것을 이 콘서트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3년을 못했다는 게 야, 이 공연이 이제 해자 콘서트 아 이거 뭐 사실 자제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그 아무리 김혜자 선생님이어도 줄을 서실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래서 나도 김혜자 선생님 오셨나 그래서 나 지금 전화해보려고 전화기를 만지작 안 오셨습니다 그거 김혜정 선생님이 가셨나봐 만지작 뭐냐면은 관객 여러분들 명탁이 팬인 줄 아는데 팬분들께 조금 좋은 하루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는 게 컨셉이라서 아침에 저희가 직접 적은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들어오시면 순서지도 나눠드리고 원래 저희가 직접 나눠드려요 입구에서 아, 네, 송장이잖아 송장 인사도 막 나와서 앞에서 그럼, 하고 그리고 공연하다가는 무대로 막 관객분들도 올라오실 수 있는 코너도 많고 관객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공연 끝나고 집에도 바래다 드려요 저희 멤버들이 집에까지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공연 중간뿐만 아니라 앞과 뒤까지 좀 하루를 좀 책임져 드리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확실하네 어느 콘서트가 집에까지 바래다 줘 그러니까요 이번엔 AR 포토존까지 원래는 저희가 공연장 로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딱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저는 하이파이브가 하고 싶어요 그럼 하이파이브 딱 해드리고 이걸 다 했어요 직접 그리고 순서지도 직접 무슨 교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나눠드리고 그 이제 교회 순서인?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중고? 예, 그거를 못해서 저희를 어플로 이렇게 해서 벽에다 비치면 저희가 미리 녹화해놓은 화면이 그 가상 공간처럼 나오는 거예요 야, 또 노래했네. 거기서 같이 사진 찍으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봤죠 야 정말 아이디어라기보다 이것은 참 따뜻한 팬들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네.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야 밴드계 미래를 책임지는 선언이네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밴드야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왜 나오는 거야 대본을 소화하시고 나서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군요 원래 대본 이런 거 없었어요 그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주된 것은 이제 AI가 한다 이거 같은데 뭐 메타버스나 AI 뭐 이런 거 4차 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4차, 5차, 6차 혁명이 오더라도 인간의 따뜻한 마음한테는 이길 게 없어요. 아, 옳습니다. 기계라는 건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에이. 옳습니다. 그렇지. 뭐 이제 나는 퍼펙트 딜리버리 서비스 이벤트 이거 당첨됐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끝나고 한 분을 모셔다 드리네. 실제로 집에 가요. 네. 야, 그 참. 예를 들어 부산이면.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연속해서 매일 공연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와주신 감사한 분들은 역이나 터미널, 공항 아니면 서울 숙소. 근데 수도권까지는 다 가요. 네. 야, 이거 진짜. 아, 그래서 올해는 태욱 씨가 강화도까지 갔습니다. 네. 어디 원수리? 그 항구 근처까지 갔었어요. 강화도에 그 섬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섬 넘어가는 항구까지. 아, 성모도 가. 아 맞아요. 성모도 가는데. 네, 바로 거기 이제 다리가 놓여서. 네네네. 맞아요. 옛날에는 거기를 또 배를 또 타왔어요. 아,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근데 그분이 꽃게집을 하시더래요. 갔더니 네, 그 이제 저희가 바래다 드릴 때 이제 차 안에서 출발하기 전에 혹시 댁이 어디신가 여쭤보고 이제 그 내비에 주소를 찍거든요. 근데 꽃게집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겠네 나는. 꽃게집 혹시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아 그렇다고 혹시 꽃게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생꽃게는 잘 안 먹고요. 그냥 좀 익힌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도착할 때쯤에 그분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꽃게탕 그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꽃게탕을 그 2차선 국도 옆에 간판 빨간 집이네. 어? 아세요? 강화도 다 내 땅이야. 엄청 넓은 집인데. 제가 지금 딱 생각해봤거든요. 강화도 인근 거의 모든 도로가 2차선이고요. 맞아요. 아, 그렇잖아요. 개 꽃게집은 거의 빨간 간판입니다. 아나나나나나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 이제 내 본가. 내가 골프장 오너잖아. 그 한옥 한옥 집 거기 있어요. 아 그건 좋아. 아. 근데 거기랑 좀 떨어져 있어. 강화도가 왜 2차선 도로? 여러분들 강화도는 섬이라고 그러는데 강화도의 주업은 농업이에요. 쌀이에요 쌀. 거기 김포평화 강화평화가 거기 어마어마한 옥토야. 맞아, 그게 농업이에요 강화도의 주업은. 네. 그래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갈라 그러는데 꼭 저렇게 해갖고 욕을 먹어요. 하여튼 뭐 이번에는 이제 내가 깜짝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아, 강화도 아유 우리 꽃게집 번창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르신 있고 며느리가 있고 또 딸도 있고 그래요. 그거 넓은 내가 다 알지. 저 소란 케미 테스트. 허가 볼륨도 막 부시듯이 하는데. 자 이제 13년 차 밴드 멤버들 케미는 과연 어떨지. 우리 이력서 보니까 이제 멤버에게 뭐 하고 싶은 말. 여기 뭐 있는데 태욱이가 영배에게 다들 건강하랴. 반말했어. 영배가 태욱에게 태욱아 너는 기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니? 유일이 면우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음악 많이 합시다. 면우가 유일이에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역시 건강이 화두야.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어딜 가나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 건강이 제일이야. 맞아요. 맞아. 그런 건 또 우리가 코로나한테 고마운 부분이지. 저는 그것도 안 고맙습니다. 이제 좀. 그렇지. 빨리 가. 가라 코로나야. 재미없다. 가라. 자 케미 테스트. 이제 편말. 아. 이게 의외로 단순한 건데도 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겠다. 전자면 O, 후자면 X. 아. 예를 들어 민초 반민초 민초면 오 아, 반민초면 X 뒤에 거면 X 네, 이게 한 사람 다 오인데 한 사람이 X인 경우가 많아.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이상 같은 답이 나오면 팬들에게 이제 음료 쿠폰 쏠 수 있게 해줘. 이건 웬만하면 같이 맞춰야겠네. 다 맞춰야지. 네. 근데 이게 세 명이 다 맞고 하나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 아까워. 자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뭐, 자, 문제 1. 음악 들을 때 이어폰 대 스피커. 하나, 둘, 셋. 오! 스피커!
첫 판부터. 그래, 두 번.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하자. 요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예. 근데 예.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또 여기서 또 판단이 또 헷갈려져요. 아, 첫 문제라 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건 여름에 패딩 입기 대 겨울에 입수하기. 아 이거 뭐 결정 났는데 뭐. 여름에 패딩 입기 대 겨울에 입수하기. 하나, 둘, 셋. 아, 어? 야 반반이네. 아 겨울에 입수하기 아닌, 입수하기가 야, 쉽지 않아. 저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래, 힘들잖아. 감기 걸려요 저거. 그래. 네. 겨울에 입수하기가 고통스럽지. 그럼. 난 더운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아니 그래?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도 감기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 오한이 오면 패딩 입지. 유일은 땀 많이 많아서. 아, 사실 유일은... 저거 이거 질문 나왔을 때 제이지로 가 막 이러려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이, 아 아이, 맞다. 그것도 그렇네. 아 그러네. 유일이 생각을 못했네. 네. 반칙일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1년 동안 폰 없이 살기. 1년 동안 멤버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아 영배 진짜 아니, 아 뭐? 저는 영배가 아니 저희보다 폰이 중요해요. 아 1억이야? 아 그래 워낙 폰을 좋아해요. 아니 사실 나도 예. 나도 진짜 10초 이상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워낙 폰을 좋아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야 예. 진짜 우리가 우리 고영배가 얼마나 이 솔직한 사람인지를 오늘 아, 알았습니다. 그럼요. 사실 다 인정할까? 폰 다 좋아해. 아 이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사실 솔직하면 다 X일 거예요. 아 그렇지.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 이 문제만 다시 한번. 솔직하게 해보자. 솔직하게. 이번엔 진심으로 솔직하게. 네. 진심으로. 네. 아. 맞추면 인정해주세요. 네. 어, 잠깐 인정해주는 거야? 어 인정해주는 거지. 그렇지. 네, 인정해주는 거예요. 1년 동안 폰 없이 살기 대 1년 동안 멤버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전 생각해보니까 뭐야 팀이 중요해. 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려고. 아, 야 너희들은 그럼 아까 거짓말 한 거야? 야 근데 기대한 게 실망이다. 왜 거짓말로 방송을 해? 그러니까 안 봤잖아. 두뇌가 진짜 뛰어나죠. 뭐야 네. 아 나 진심인 줄 알고 세 문제 또 세상에 세상에 똑같은 문제를 두 번 내가지고 두 번 틀리는 것도 세계 최초야. 그것도 OX에서. 아, 나 실망이네. 아, 이거 참. 이거 틀린 거네요, 이제 저희. 틀린 거지. 네. 아, 틀린 거지. 네네. 자, 네 번째. 사랑하는 연인과 뭐 기념 뭐요? 기념일. 사랑하는 연인과 기념일 대 13년 지기 멤버? 멤버 생일. 생일. 그럼 어떤 걸 지키냐? 무엇을? 아, 사랑하는 생일이네. 연인과 기념일 13년 지기 멤버 생일. 야. 하나, 둘, 셋. 야, 이거 왜 장난쳐? 생일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뭘 챙긴 적도 없으면서 애써 왜 들어? 아니 이거를 야, 이거를 맞춰야지. 이렇게. 어쩐지 첫 번째 문제 잘 맞추더라. 아니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 기념일과 13년 지기 멤버 생일 같은 날이에요. 그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생일을 진짜 안 챙기니까 그렇게 챙겨야 될 때라도 한번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안 읽었어요. 영배는 문제를 다시 가 이것도. 아니야 이게 저희 멤버 저희 제 생일날 만약에 뭐 생일 겹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합주하자고 하면 저 전역 있어서 합주 못해요. 이래요.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알았다. 오늘 여러 개 한다. 야, 아, 이게, 왜 못해? 아니 솔직하게 하자. 솔직하게 우리. 사실 저희는 근데 예전부터 영배 형이 우리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생일 굳이 이렇게 챙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냥 그래. 생일 날도 네. 축하한다면 얘기만 해주고. 아이고 그 막. 나는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그 생일 떡 한다고 만들려면 막 가서 칼 뺏었어요. 떡 하지 말라고. 창피해가. 그래도 그건 좀 어머니가 서운하셨겠는데요. 아우 창피해. 그거 동네가 다 알지. 네, 다음. 다음. 뭐 내 생일이 이렇게 잘해요.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대 10년 후 미래로 가. 이건 너무 쉽네. 10년 전 과거, 10년 후 미래. 하나, 둘, 셋. 이것도 안 맞아요. 왜? 이건 반반일 수 있지. 그치. 저는 첫째가 9살이라 10년 전으로 가면 다시 없어지잖아요. 미래로 가서 큰 모습을 보는 그러네. 게 낫지. 예. 갓 태어난 아기를 다시 한번 볼 수도. 다윤이가 안 태어나면 어떡해? 다윤이는 무조건 태어나. 다윤이가 안 태어날 리가 없어요. 어떡해. 야, 다음. 과거로 가고 싶은 멤버들은 왜? 수명 왜 과거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가서 좀 더 연습이나 곡도 많이 쓰고 좀 다른 걸 많이 해보고 싶어요. 못 해본 거. 변경장. 네. 네? 평경장은 접니다. 네. 아, 저 긴 머리. 면 긴 머리. 지붕 머리. 긴 머리. 면호입니다. 면호. 유일이는 왜 그랬어요? 사실 비슷한 답을 면호 형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복권을 사겠습니다. 10년 전으로 가서. 역상 복구했다. 복권? 그런 얘기면 코인 사야지. 아 그런가요? 그래. 코인 낫지. 잘 몰라서 근데.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자 다음 문제. 하나만 해야 한다면 24시간 기업 기대 24시간 섹시하기야. 하나 둘 셋 둘 다 다 싫은데 뭐냐. 진짜 맞아. 면허만 24시간 기업 기. 야 면허 장난하는 자리야? 팬분들이 음료수 안 드릴 거야? 면허 섹시하기가 더 낫지 않아? 아 근데 저는 귀여운 게 더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 그러면 이제 그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그랬으니까 편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진짜 평소에 그 저랑 둘이 제일 형이고 B팀에서 평소에 성격이 귀여운 구석이 진짜 없거든요. 그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래서 저 당연히 서명우 씨가 제일 X일 줄 알았어요. 예. 아 근데 아니 별로 귀여운 많다 그러던데. 네, 그 영배 씨 말한 것도 맞는데, 근데 또 제가 그런 약간 귀여움에 대한 부분 오픈을 하면은 사정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아, 진짜? 네.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라. 네. 그 이제 아, 그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예. 나는 면회 마음을 아주 이해가 금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함부로 꺼낼 필요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누가 돈을 줘 보라. 하지 마. 세상에 공짜 없어요. 자, 다음. 다시 태어난다면 소란의 비주얼 고용되게 지냅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둘 다 아니지. 아 이거 자, 고민되네. 소란의 비주얼 고용되게 지금에다. 아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야 면호야. 야. 아니 장난치는 자리야? 아 면호 왜 그래? 그러지 마. 아 나 좀 궁금해서. 아, 아 맞추려고 내가 일부러 X 들었고. 아니. 그러게 일부러 지금 X 들어줬는데. 나는 완전 억지잖아 지금 사실. 지금의 나도 고용되고 네. 문제 1번도 고용되고 굳이 이거 들었지만 그걸 왜 이거 맞춰 왜. 맞추라고 주신 문제인데. 아, 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지해. 아 그래요? 어 예. 진짜 고용배 비주얼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저 본인들은 저 본인도 해놓고 저거 뭐 양심이 가짜 때 너무 웃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왜 저걸 들으셨어. 이 비주얼도 만만치 않아요. 이 비주얼도 긴 머리 사진. 뭔가 아 눈물 나. 한 400만 원짜리 소 잃고 지붕 올라가서 하늘로 날라갔나. 누가 가져갈 놈이 없고. 아 디테일. 아 이제 그 외양간에 비번도 있고 다 이제 쏘나 없던 얘가 집에 올라 야 하늘로 날라갔나 이거 어떤 일인가 그런 굉장히
아, 이게 음료 쿠폰은 틀렸는데 그래도 남은 세 문제 다 맞히면 성공으로. 어,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화이팅. 자, 다음. 더 피하고 싶은 것. 고영배 세 명 대 세 살 고영배. 야, 어, 이거 쉽잖아. 고, 이거 쉽네. 이거 고영배 세 명 대 세 살 고영배. 오. 하나, 둘, 셋. 아니. 연호하고. 야, 세 살 고영배를 왜 피해? 아이, 그래서 내가 아니, 세 살짜리 내가 무슨 세 살 때 어땠어요, 혹시? 우유만 주면 잤지 뭘. 아, 그런가? 우유만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 그럼. 세 살 키울 때 보시면 우유만 주문다지. 보통 세 살이면 어떻죠? 아이 귀엽지. 아, 세 살에 누구라도 귀여워. 아기가 아, 없다 보니까 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 아, 고영배 세 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아? 아니, 일단은 고영배 굉장히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하고. 근데 또 리더가 세 명이면 그래, 피곤해지려나? 벌써 7인조잖아. 아니 근데 세 명 고영배는 다르기 쉽다는 것까지는 여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성인이니까. 근데 세 살은 성인 세 명을 다루는 것보다 세 살을 다루는 게 더 힘든 부분이지. 아, 그런가? 그렇지. 그런 부분이 어쨌든 있죠. 성인 세 명 손에 안 가니까. 아, 그럼. 네. 아. 걔들을 세 명, 성인 세 명을 잘 이용하면 너 나가서 돈 벌어와. 너 밭 갈아. 너 밭 갈아. 너 빨래. 다 하지. 그럼 세 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살은 계속 내가 손이 가야 되니까. 아, 야, 그렇다니까 아, 그걸 물어본 거야. 아니, 분유를 타줘야 돼요. 아 맞네. 분유. 저자 어떻게 먹어? 아 이게 맞다. 그럼 미지근한 또 이거 미지근하면 안 쳐먹어 이제. 아 진짜 생각을 많이 그래. 해야 되는. 아 이게 우리가 생각 짧았네. 네. 아니 영배 아. 애 봐서 알잖아. 아 그러니까요. 애 아픈다도 애 봐서 얼마나 힘든지 맞아. 알잖아. 아 맞네 맞네. 아. 자, 그, 자 이제 두 문제. 자. 용서 못하는 것. 와. 내 차에 우유 쏟기 대 지능 묻은 신발 신고 타기. 이건 뭐야? 이건 쉽네. 근데 우유를 어디다 쏟아요? 어느 부위에다가? 대시보드 아 바닥. 오케이. 네. 시트? 바닥, 시트. 둘 다 시트야. 바닥. 진흙도 시트. 둘 다 시트? 우유도 시트야. 오케이 오케이. 어. 둘 다 시트입니다. 둘 다 시트로. 내 차에 우유 쏟기 대 지능 묻은 신발 신고 타기. 하나 둘 셋. 야. 아. 저 지금 저만 달라요? 우유 썩으면 진짜 냄새 지도 엄청 진흙은 상관없어. 진흙은 진흙은 익히 있잖아. 근데 이런 거에 제일 예민한 친구거든요. 그럼 세차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진흙은 그냥 털면 되는데. 진흙은 털면 돼. 아니 사실은 아까 세 번째 문제 다 맞췄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의욕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안 줄 거잖아요. 이제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해. 아 그렇게 해서 틀린 척하고 있네. 자기가 틀려도 왜 그걸 문제에 다수를 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저...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맞추면 음료 쿠폰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이건 동정심에서 주는 거야. 와!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건 안 감사합니다.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야 무조건 맞추자. 이건 오케이.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건 내가 안 주면 내가 욕먹어요.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 맞추면 줍니다. 어? 감사합니다. 맞춰. 자 마지막. 평생 한 곡만 공연해야 한다면. 공연해야 한다면. 야 장난치지 마. 평생 한 곡만 공연해. 장난치지 말자 우리. 한다면. 한 곡만. 가을목이 대 우리 여행. 평생 한 곡. 가을목 대 한 곡이야 한 곡. 한 곡. 우리 이거 문제 다 이해 하셨죠? 나 근데 영배 형 장난칠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분위기 알았어. 그때 분위기 알았어. 그래 알았지.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게. 가을목이 대 우리 여행. 하나 둘 셋. 야! 야! 아우 진짜 이거 잠깐 이거지 분위기가 지금 이거지. 아 내가 영배 형 장난칠 것 같다 그랬잖아. 야, 진짜 미친다 이거. 아니 야 이게 가을목이 아니야? 가을목 맞아요.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여행만 계속해?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노래로 왔어? 무슨 노래로 만났고 무슨 노래로 성장했냐고 말해봐. 저는 사실 우리 나머지 셋이 갈목이 하고 영배 형이 장난치면서 우리 여행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장난 안 친다 그래서 이거 반반이라는 것은 전혀 오답이야. 전혀 오답이야. 저희 한 개 맞춘 건가요? 아니 왜 우리 형을 뽑았어? 아니 이제 팬들과 함께 가자는 그런 마음을 그렇죠. 평생이라는 거에 이제 강한 힌트가 있는 거지. 아. 네. 우리 여행 평생 쭉. 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해했냐고 영배한테. 네. 문제
문제 이해 제대로 했냐고 두 번 물어봤어 두 번. 이거 문제 제대로 이해했냐고. 그거 뜻깊긴 하네. 응. 야 이것이 소란의 캠이다. 한 개 맞췄어요. 그러니까 팬분들 아니 그래도 팬분들한테는 드려야 되니까 한 개 맞힌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네. 네 개는 사서 드려. 사서 대본에는 사장 권한이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네 분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장 권한인데 사장 권한도 이렇게 주는 권한도 있고 네 개는 너무 못해 사서 드려. 알겠습니다. 아 좋았어. 내 권한으로 네 분께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 한번 읽어드려요. 뿌이뿌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께 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만하면 멤버들끼리 막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막 케미 세계 최고야. 케미도 좋고 그냥 웃음도 좋고 인성도 할게요. 쌓였다. 아니 결국은 뭐냐고 이 사람들 문제를 이해했나 봐. 각 이거 들기 전에는 이해했다는 거 들을 때는 또 이해를 못했어요. 야, 자 하여튼 이게 사상 최고의 케미야. 사상 최고의 케미. 자 이제 그 미래만 남아 있는데 우리 그 전에 라이브 한 곡 더 청해서 네 두 번째 곡 저희 두 번째 곡은 예전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9주년 런닝맨. 팬미팅 때 영광스럽게도 유재석 형님과 전소민 씨와 함께 공연했던 이제 나와라 고백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노래 제발. 해줘 저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 끌어져라 네 입술만 oh! 이제 나와라 고백 지금 뭐해 산책할래 최근 통화 기록에는 온통 너야 뭐 먹을래 다 사다 줄래 너는 친구끼리 도 이렇게 하니 아까부터 말도 없이 걷기만 하는데 너는 못 참아 입술 뒀다 뭐해 말 못하면 뭐라도 하던가 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 입술만 떼면 될 것 같은데 떠나가줘 관심 꺼줘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나와라 고백 손은 뒀다 뭐해 애매하면 내가 먼저 잡을까 고백해줘 저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 입술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떠나가줘 관심 꺼줘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사라지든가 오늘 고백하든가 차라리 오늘 아니면 사라지든가 주면 이건 누구라도 오해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과자까지 기억하지 말아야지 사실 그거 싫어해 oh.
것 같은데 떠나가 좀 관심 거쳐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나와라 고백 김대리 섭외 잘했대. 또 저런 때는 또 나왔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뭔가 뭐 속이다 불어나고 막 뭔가 이 코로나가 지금 떠나는 것 같았어. 아, 감사합니다. 소란의 노래를 들으면서 서운하지만 지구를 소란하게 해서 미안하다 떠나간다 이런 거 같아. 아, 코로나 방금 코로나였구나. 응.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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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였구나. 야 코로나 뭐로 목이냐? 코로나. 코로나였지. 야 이거 응수 씨네 락 페스트라면은 이거 내가 딱 오프닝하고 엔딩은 진짜 이제 하늘에서 싹 내려올라 그랬는데 말이야. 네. 그 우리 저 그 특전사 부대를 한 200명 그냥 점프 딱 해가지고. 소란 딱 펼치게. 근데 진짜 오프닝 등장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오프라인으로 응수 씨네 락 페스티벌 너무 재밌겠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프닝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야 소란에 이 곡으로 오프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배님이 진짜 코로나 분장을 하시고 안녕 나 코로나야. 니네 오늘 노는 거 봐서 내가 떠나든가 그렇지. 계속 있든가 할게. 그리고 엔딩 때 떠나시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지구를 떠나는 걸로 엔딩을 하면 어떨까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응로나. 응로나. 죄송합니다. 너무 신이 났죠? 영배가 뒤가 조금 신이 나면 끝이 조금 달려요. 예, 제가 신이 나면 선을 넘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전배 아이디어 죽인다고. 전배요? 지금 내가 딱 그러면서 오 아이디어 좋아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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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야 가서 뭐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어 나 뭐 이런 개비야. 갑자기요? 네? 끝날 때 아, 땀 되게...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 미치겠다 못 따라가네요 제가 아 미치겠네 나를 못 보더라고 땀 때문에 그렇지 말씀이셨구나 얼른 훔쳐 닦았습니다 지금은 계속 아. 아까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가 보잖아 그러고 네. 5만 원 끊었는데 5만 짜리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5만 짜리 땀 닦고 나갈 수는 없잖아 5만 원짜리로 아, 아까워서 문제야 이거 아, 슬쩍 봤는데 진짜 5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아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지 뭘 닦으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아 배려 감사합니다 아 당연하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란의 미래를 알아보는 영배? 월드스타에 갔던 그런 것이 왜 이러는지 원래 월드스타예요 아 이거를 태욱이 이렇게 써준 건가? 네 제가 썼던 아. 그 최종 꿈이에요 아 이게 이제 이력서 아까 네, 일의 네. 파트입니다. 와, 네. 그거 갑자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해 버린다니까 공부와 사를 구분을 못 한다. 어, 근데 저 있었던 저 이게 일이 있었던 것처럼 기억나는데 갑자기 땀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일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 그렇잖아 지금. 뭐 수건도 없고 김대리도 갑자기 얘기하고 선배님도 갑자기 얘기하고 결국에는 또 막판에 이렇게 끝나네. 아니 내가 이걸 나도 이제 우리 소란의 이제 미래 꿈을 알아보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 갑자기 뭐 저거 영배 올드스타를 드림이니까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한가 했어요. 아, 뭐 유일 평일에 드럼 스테이션 건물 완고 이걸 오, 이렇게 면허가 써준 거죠. 아 면허가 아 그렇구나. 태욱은 세계 최고의 기타리. 이거 몇 번 얘기해? 지금 세 번 얘기해. 영배가 쓴 거. 아 그래도 제 꿈인데. 네. 야, 꿈도 가끔 얘기해야지. 초등학생들 너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당신이 물어봐도 꿈이 뭐야? 대통령이요. 작은아버지가 물어봐도 대통령이요. 그럼 이제 천 원씩 주었거든.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면허는 이제 국내 최고의 베이시스트 면배. 면배. 근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아, 여기로 올라 그랬던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이제 올해는 진짜 코로나 녀석이 떠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3번씩은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겨울. 네. 그래서 여름 공연도 꼭 하고 싶고 여름에 해. 네. 기회가 되면 그 전에 앨범 새 신곡도 내고 싶고 또 그렇게 올해 쭉 열심히 달려서 연말에 한번 원래 하던 대로 진짜 뻑적지근하게 한번 크게 콘서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또 연말을 위해서 우리가 또 겨울곡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네.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막 산타 할아버지가 팍 오는. 네. 코로나 가고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 어, 좋다. 겨울 콘서트는 이제 돈 안 아끼기로 유명하더라고. 막 좀 여름에는 돈 아끼나?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게 또 그렇게 되네. 왜? 아니 왜 아꼈지? 여름에 군감만 해도 돈 일만 더 그래. 기획을 안 해봤어 그래. 기획을 안 해봤어. 그게 사장의 입장에서 돈을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런 거야. 예. 여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얼음값만 해도 얼마 드는데. 그럼. 아, 그걸 알고는. 어, 아뭐 오늘 오신 아버님 어땠어? 어. 저희 올 때마다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기도 하는데 반대로 너무 즐겁고 그리고 사실 올 때마다 놀라는 게 선배님 온 국민의 그 존경과 지지를 받는 대연기자 선배님께서 어쩜 이렇게 소탈하게 저희에게 해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신기하고 오늘도 역시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고 또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면호. 앞에 말하신 것처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김응수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이거 진짜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꼭. 응수 씨는? 네. 해야지. 오프닝 하고 싶고요. 아니, 하나 한다고 해요. 네. 다음에 또 저희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면은 왜 한다니까? 진짜로? 그럼. 아, 내가 여기 괜히 적냐고 여기. 아, 진짜 한 거야? 락 페스티벌 멤버. 아, 이거 뭐 몇 평 몇 평 아니야? 아, 몇 평 몇 평에서 진실과 거짓이 나타났네요. 뭐야 이래 뭐가 거짓이 나타났다는 거야? 저 사람 봐. 야 찾았잖아. 루시, 하현상, 시네마, 정홍이, 리병찬 다섯 명. 데이브레이크는 왜 데이브라고 하세요? 데이브 여기 대자를 써야 되잖아. 아, 자리가 없어서. 예, 예. 그 하나가 지금 이제 부족하잖아. 부럽잖아. 내가 왜 거짓말하냐고. 유일이 어땠어? 땀나서. 아, 그러니까 오늘도 열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웃다가 진짜 입이 찢어질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수대 화이팅! 응수씨네입니다. 응수대. 이 명함은 응수네. 아, 그게 그거야. 네. 영어 씨를 못 읽는 거야. 그잖아. 응수네라고 맞잖아. 저 우리 작은 씨를 못 읽는 거야. 그러지. 아, 씨. 네. 그래. 태욱입니다. 태욱이. 태욱아, 해야지. 네네네. 네, 이렇게 또 저번과 다른 색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음향으로 여러분들께 음악을 들려주셔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응수 선배님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다음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아니 왜 제가 갑자기 태국 이름을 기억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요? 죄송합니다. 아, 명호하고 헷갈렸나? 아, 그런가? 사장님은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소라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세 번째 이렇게 뵙는데. 이야,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그냥 뭐 같이 있으면 즐겁고 소란이 하는 음악을 들으면 더 즐겁고 뭔가 일심동체가 되고 소란의 멤버 내 친구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면은 이 친구들의 가슴 안에 아름다운 보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었구나. 아, 태욱이가 아까 이제 영배의 꿈 세계 최고의 뭐 여기 기다리고 해가지고 아까 할 때 이 고막 멜팅으로 기타만 중심적으로 들어봤어요. 아, 그게 맞죠. 인정해요. 아, 그. 감사합니다. 그, 리치 블록모의 그. 얼마나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 환장했으니까. 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지금 오늘 그 락패에 함께 하기로 한 7팀이 저희까지 있잖아요. 7팀.
응수 선배님께 그 KBS MBC에서 유재석 형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예능 섭외 왔는데 아, 밴드 좋아하시니까 주변에 밴드들 중에 한 팀만 데리고 같이 좀 나와주달라. 그래서 추천을 부탁한다면 일곱 팀 중 누구를? 소환이지. 예! 가자. 어 당연하지. 아 그걸. 가자 가자. 뭐 그런 건 그런 건 위키백과에도 안 나오는 거 이런 쉬운 얘기. 아 그런 걸. 됐다 됐다. 뭘 너무 보람 있습니다. 소란이지. 아 영광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무조건 저희도 그때 연락 주시면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옆에서 나도 뭐 탬버린이라도 치자고. 아 같이 가자. 아, 예, 예. 아 좋다. 그럼. 네. 뭐라고? 다 잃을 거예요. 야. 야. 그러니까 네가 다른 회사로 가라는 거야. 다른 회사로. 야, 근데 다른 회사로. 아. 자, 이제 그러면 나 마지막으로 나 이제 우리 음수 씨 엔터테인먼트 공식 질문 하나 해야지. 네. 일을 안 하고요? 설아나 자네들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나? 화란이도 온다는데 어떻게 호랑이가 용 밑에서 일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켜봐 주신다면 일하겠습니다. 신사답게 결정했어. 아~ 다음에 또 보자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억해 널 처음 만났을 때 운명처럼 나를 봐줬을 때 모든 게 낯설지만 특별한 우리의 시작을 너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울다가 웃다가 걱정하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나에게 제일 중요한 넌 어쩌다 오랜만에 보면 저 멀리서 내게 달려와서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아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해 잔디 위에 햇살 지금처럼 내 곁에 있어준다고 몇 번이고 약속해주는 것만 같아 나는 너에게 모두 주고 싶지만 비교도 안 돼 받기만 하는 걸 뭐라도 좋아 언제라도 괜찮아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을 땐 속삭여줄래 싶은 거 하고